안녕하십니까, 자취의 방대입니다. 오늘은 집에 딱히 먹을 게 없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면 좋은 양배추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. 먼저 팬에 식용유를 슬슬쩍 둘러주고 자취하면서 가장 만만한 채소인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서 올려줍니다. 그리고 양배차를 4분의 1통 정도 채 썰어서 다 올려줍니다. 양배추는 양이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맛이 좋으니 능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여기에 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살짝 뿌려 밑간을 해주고, 후추를 처음부터 넣어가 막 발암물질이 나올까봐 걱정된다시는 분은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. 추가로 베이컨을 소량 넣어도 좋고, 묵다 남은 얇은 대패 삼겹살을 40에서 50g 정도 좀매만 추가해주셔도 확실히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고기는 생략하고 양파와 양배차만 넣으셔도 좋습니다. 이제 얍실한 고기도 맛있게 익고 양파와 양배추도 숨이 죽고 겉면에 갈색빛이 띈다면 팬 가운데로 한번 몰아가 모양을 잡아주고, 여기에 계란 두 알을 톡톡 까서 잘 풀어준 다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한 바퀴 싹 둘러줍니다. 이제 불을 완전히 꺼주고, 와, 화면을 끊어. 뚜껑 덮고 팬 내부의 열기로 계란이 촉촉하게 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촉촉. 계란이 부드럽게 잘 익었다면 뚜껑을 열어주고 휙, 뜨끈한 흰밥 위로 모양을 살려가 막 예쁘게 올려줍니다. 휙. 이제 굴소스 한 스푼과 국민소스인 돈케소스 한 스푼, 설탕 반 스푼, 치킨 스톡을 4분의 1 스푼 살짝만 추가해주고 물을 3, 4스푼 넣어 촉촉하게 만들어준 뒤에 촉촉 골고루 섞다가 양배추 찌꺼기가 남아있던 팬 위로 다 부어줍니다. 그러고 은은한 약불에서 30초만 데파준 뒤에 뜨끈뜨끈 만든 소스도 계란 위로 싹 구워줍니다. 마지막으로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한 번 더 뿌려주면 간단하게 만드는 양배추 덮밥이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숟갈 뜨가 한 모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양파와 양배추를 활용하여 맛도 좋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양배추 덮밥 한번 만들어 보이도록.